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지금 이 평가원의 의도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낼 것인가? 어떻게 낼 것인가가 저는 굉장히 궁금한데, 6월, 9월을 봤을 때제 결론은 이제 이거입니다. 애들 봐라. 이게 제 결론이거든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뭐몇년 전부터 이제 모의고사 얘기를 할 때마다 수학을 죽어라 킬러 문항 옛날에 막 30번 이런 거 있잖아요. 21, 29, 30 이렇게 죽어라 죽어라 하는 문제는 이제 안 내요. 근데 그거는 확실해졌어요. 이제 이번에 확실해졌는데 대신 변별을 해야 돼요. 변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영어랑 수학이랑 좀 맥을 관통하는 게제 판단으로는 수학 본질에 집중해야 너희들이 풀수 있다라고 지금 시그널 주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적으로 예를 들어서 옛날 같이 막 21, 29, 30번 버려. 야 이거는 이 번호는 어려워. 이 번호는 나중에 풀어. 그러니까 요거는 요렇게 쉽게 풀고 가. 이런 식으로 뭔가 수학이 아니라 수능 수학에 체화돼서 이렇게 푸는 애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특히 기출만 해가지고 기출 유형 답습해가지고 그대로 풀어내고 물론 평가원에서 그렇게 냈긴 했는데 지금 올해 6월, 9월을 봤을 때제 결론은 이제 그렇게 풀면 너희들은 틀릴 거야라고 지금 시그널 주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6월에 14번이 어려웠어요. 14번, 15번이 보통은 6월 전까지는 15번이 어렵겠지 했는데 오히려 14번이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번에 14번이 쉬웠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너네 6월에 14번이 어렵다 해서 야 9월에도 14번이 어렵고 수능에도 14번이 어렵겠지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지금 시그널 주는 거거든요. 지금 전반적으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6월도 충분히 이 수능 수학 이 6월 평가원의 어떤 개항도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9월도 9월대로 충분히 자기가 받아들이고 이거 말고도 또 다르게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수학 본질적인 실력에 집중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올해 수능을 잘풀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제 결론입니다. 공부하던 대로 하지 말아거든요. 이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수능의 트렌드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학도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하지 마라. 영어도 야 너네 항상 요 부분은 맨날 쉽게 막 이렇게 하지 마라. 수학 영어는 그렇게 냈어요 올해 이번 9월에. 근데 9월까지도 야 너네들 푸는 대로 하지 마라고 하면 어렵게 내면 9월 모의고사 전체가 이제 지옥이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9월은 쉽게 내서 어쨌든 하던 대로 하지 마라. 너네 어려운 거 4등급 5등급 애들 지문 하나 버리고 풀고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리고 독서는 이거 무조건 어려울 거니까 막뭐 이런 거 하지 마라 이거 공부를. 이게 제가 이런 메타로 낸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싶어요. 자연계 학생들이 특히 취약한 거. 자연계 최상위권까지 특히 취약한 게 철학 지문이거든요. 인문 지문이 이렇게 두번 나왔다는 거는 지금 수능에도 인문 지문이 나올 것 같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철학 지문 대비 이거 어떻게 되나요? 철학 지문 대비, 그것도 맞는 말씀이시죠. 우리 아이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철학을 못하고요. 두 번째, 문이과 공통으로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경제랑 법을 못해요.